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스타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이토이님이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댓글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엄청 빨리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옴냠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인스타그램도 네,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아트는 테라조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벌써부터 굉장히 뭔가 약간 뭉글뭉글하고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되게 엄청 귀여워요. 귀엽죠? 네. 마치 감독님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테라조 아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사실 테라조를 조금 접하신 분들은 어떤 제품인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간단하게 테라조 발색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트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이민희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스타에서 오늘은 네. 무슨 라방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다이아마와 함께하는 라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라조 아트를 보여드리는데 또 오늘 다이아미 브랜드데이가 있잖아요. 다이아미의 굉장히 핵심적인 좋은 제품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필요하신 제품들 저렴하게 행사 중인데요. 뭐 브러쉬부터 스탠다드 젤, 뭐 그 다음에 어텀 딜라이트, 그리고 딜라이트 램프, 또 오늘 여기 보여드린 테라조, 그 다음에 카우보이 시리즈. 지금 제 손에 요거는 카우보이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오늘만 또 프로모션 하니까 사라선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잘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거를 저렴하게 겟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이아미가 또 크리스마스까지 또 되게 다양한 사은품도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나무별이나 오늘 사용하는 제품들에서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녕. 발랄하게 인사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직전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고 손을 씻었는데 네. 제가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네. 저렴하다고요? 아니 거칠다고. 네. 무슨 말? 저렴하다는 무슨 말? 손이 많이 거칠어요, 진짜. 굳은 살도 있고 막 많이 하얀데 저는 이때쯤 항상 찾는 게 바로 비엔이죠. 자연스러운 네. 간접 광고. 저희가 또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냐면 또 지금 저렴한 프로모션 중에 있기 때문이죠. 네네. 이제 뷰헨의 핸드크림이나 트리트먼트 라인도 1+1 이상 2+5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또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발라줄게요. 너무 거칠어가지고 손이. 네. 네. 지금 이제 또 건조해지기 시작한 때라 손도 이렇게 건조해지면 많이 트고 막 그러면 또 계속 관리하던 게 또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또 특히나 저는 손이 정말 많이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찐덕거리는 로션은 잘 못 바르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는 좀 케바케예요. 그죠? 네네. 되게 리치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찐덕거리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찐덕거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실크크림은 금방 흡수가 돼서 벌써 되게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촉촉해지고. 근데 아무래도 크림은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엄청 하얀 거? 네. 이런 군데군데까지는 조금 촉촉하게는 못 만들어주거든요. 손장난 놀이터님, 손토미님, 순봉님, 내 손톱이 너무 예쁘다. 제이블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네. 오일 크레용.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손톱에 영향 주는, 이 큐티클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고체형인 밤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부분에다가 문질문질 해주시면 체온에 금방 스르르 녹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방에 갖고 다니다가 오일이 셀 일도 없고요. 그리고 성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손톱 주변에만 바르는 거 말고 좀 거친 부분 있잖아요. 발 뒤꿈치라든지 뭐 팔꿈치라든지 하얗게 트는 부분 이런 부분에 다 발라줘도 좋은 만능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하나 딱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거친 부분에 촉촉하게 멀티로 케어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손에 연한 살구색이 너무 예쁘다고. 요 색깔이요. 요거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제가 라방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건데 오버젤 제품이거든요. 오버젤 제품들도 여러분들 사라센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소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대로 광고를 다 했다면 이제 아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테라조, 여러분은 테라조가 뭔지 아실까요? 테라조가 사실 작년에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아, 정말요? 네, 인테리어 라인에서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발 무슨 티노 거기 발티노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되게 유행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테라조가 지금도 이 인테리어계에서는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라인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테라조라는 제품이 있기 전에 예전에 윈터벨이라는 제품으로 이 테라조 아트를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 드렸었거든요. 한 2, 3년 정도 전쯤에. 그때 굉장히 또 이제 유행을 하고 저희가 그 2탄으로 같은 기법으로 여러분들 만나뵀는데 윈터벨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 아트의 기법을 처음 봐서 또 신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짠! 테라조가 뭔지 살짝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테라조는 이렇게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디자인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뭐 무늬나 색감이 이렇게 베이스에 콕콕 박혀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이 테라조 타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에요. 딱 박혀서 단면이 잘려있는 듯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쉽고 빠르게 테라조의 모양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물방울처럼 그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 또 손도 많이 갈 것 같은데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름부터 그냥 테라조예요. 왠지 아세요? 그냥 바르면 테라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테라조 컬러를 한번 살짝 발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발림이나 발색 제형 등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아트에 들어가 볼 건데요. 테라조는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미 신상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기만 하셔도 이미 다양한 색감들 그리고 은은한 반짝이까지도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되게 지금 그냥 풀로 깔기에도 예쁘지만 크리스마스 아트 할 때 베이스에 이것만 깔아주셔도 굉장히 느낌이 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에 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마루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토우님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정말 귀엽죠? 이게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지 단조롭지 않고 그쵸.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단조롭지 않고 이미 바르기만 해도 테라도 디자인이 그냥 나와버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알갱이들이 많은데 바를 때 이렇게 좀 단차가 생기진 않을까, 바를 때 결지거나 어렵진 않을까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발색을 먼저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103번 그레이 테라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103번부터 시작을 하냐면 저희 다이아미 젤 뒷번호로 연달아서 나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미 96컬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카우보이 시리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아이들이 테라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발색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제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뭐가 많이 박혀있다고 하기에는 그냥 단차 없이 이렇게 뜨기만 해도 되게 쫙 딱 올라오는 이 정도의 제형. 아주 가벼워 보이죠? 이게 또 다이아미는 제형이 좋아서 이렇게 그냥 바르게 쓱싹싹싹 엄청 잘 발리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또 정확한 걸 파악하셨네요. 아, 역시 감독 눈썰미가. 저희가 제형도 좋지만 또 브러쉬도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궁합이 가장 잘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손에 직접 시술할 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과학적인 편안함을 다이아미는 굉장히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르기만 하세요. 어려운 건 다이아미가 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쓱쓱 내려볼게요. 지금 내리면 이 안에 콕콕콕콕 박혀있는 여러 가지 색감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엄청 잘 보여요. 짠! 근데 옆에서 봐도 단차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은은한 반짝임도 보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요. 보통 글리터가 이렇게 콕콕콕
또 알갱이가 콕콕콕 박혀있는 제품들은 이 젤의 점도가 좀 너무 묽다 그러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에 이렇게 섞거나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쭉 꺼내가지고 바로 도포를 했죠. 그랬을 때 쓸었을 때 글리터가 아래로 이렇게 뭉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싹 쓸었을 때 위에는 젤만 남아있고 아래로 글리터가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테라존은 발랐을 때 여러분들 쉽게 발릴 수 있도록 제형이나 또 알갱이의 입자 크기 그리고 이 조밀함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바르기만 하셔도 글리터가 골고루 들어가 있도록 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섞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고 약간의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콕콕 박혀있는 글리터의 반짝임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이 제형, 점도, 그리고 투명감, 발색력, 뭐 고정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이 테라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이츠님 안녕하세요. 콕타미님이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죠? 원코만 해도 이렇게 아트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또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디 하나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 컬러감들이 막 다 퍼져 있어서 맞아요.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테라조가 딱 나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 색 너무 예쁘네요. 그쵸? 너무너무 귀여운 바르기만 해도 아트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아트를 또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렇게 시간이 없고 또 바르기만 해도 어떤 표현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아트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바르시기만 하시면 바로 아트가 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4번은 에그 테라조인데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 이유가 약간 서브웨이에 아. 에그 샌드위치가 생각이 네네. 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에그샐러드에 배가 고파지네요, 갑자기. 짠! 이렇게 뽐뽐 달콤살콤 약간 부드러운 포근한 것 같은 그 노란 빛깔이 싹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색감들 그리고 글리터, 입자감 이런 색감들이 충분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마루님께서 캔디 느낌도 나고 니트 느낌도 니트 느낌. 역시 우리 살아생 우리 선생님들은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게 이걸로 니트 아트 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아트 만들어 온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색감 104번 에그 테라저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컬러도 스피드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컬러가 전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핑크가 진짜 너무 찐핑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이 겨울에도 잘 어울리고 맞아요. 되게 여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핫핑크가 아니라 약간 톤다운된 차분한 느낌의 핑크빛이라 이런 컬러들은 사실 사계절 내내 많이 사용되는 라인이죠. 약간 맞아요. 오트밀 베이스의 컬러들. 그래서 이 컬러는 그냥 바르시기에도 막 바르시기에도 부담이 없으시고 손을 또 깨끗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좀 고급미 뿜뿜하는 그런 라인의 색감이죠. 자,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진짜 제가 아까 앞전에 살짝 그 핸드폰으로 보여드렸었던 테라조 타일의 느낌이 바로 나지 않나요? 되게 잘 아까 그 미리 준비해 오셨던 그거랑 똑같은 느낌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바르기만 해도 콕콕콕콕 입체감 있게 박혀있는 느낌이 아주 재밌는 제품입니다. 아이스크림 바닐라 색 같기도 하고 그쵸? 아까 그 에그 테라조 색감이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죠? 자, 이렇게 발색이 되고요. 그 다음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브라운 계열의 쿠키 테라조 컬러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소연님께서 핑크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셨어요. 점도 보여주세요. 네. 점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절대 막 이렇게 많이 띡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셀프 레벨링이 금방 되는 거 보이시죠? 그걸 보실 수 있는 포인트는 알갱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젤을 떴을 때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젤이네?
셀프 레벨링이 잘 되는 젤 같잖아 이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게 아 바를 때도 편하겠구나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러 색이 박혀 있나요? 네, 글리터의 여러 색감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발라서 글리터 색감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달루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은 질문 해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또 풀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소통하는 라방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힘이 나거든요. 아 부드러워 보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쵸? 이게 발림성이 좋아서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드러워 보이죠. 단차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눕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눕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아트를 하고 나면 클리어 젤로 한 번 더 오버레이를 하거나 파일링으로 조금 튀어나온 것들을 좀 갈아주고 탑젤을 하는 편인 건데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바르고 바로 탑으로만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러면 바를 때 알갱이 많이 안 딸려올 듯. 맞아요. 근데도 알갱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져서 딱 들어가는 이 느낌을 아주 예쁘게 잘 표현합니다. 마루님께서 오늘은 영어포 스티커를 바닥에 숨겨놓으셨네요. 들켰네요. 들켰어요. 맨날 영어포 스티커를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바닥에 숨겼는데 그걸 또 들켰네. 자, 여기 아까 핑크를 딱 살짝 닦은 건데 여기 보이세요? 있죠? 여기 반짝반짝 이렇게 입자가 다양하게 그냥 원콤만 발라도 이렇게 다채롭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입자가 많아서 원콤만 해도 딱 보여지는 느낌이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예쁨은 그냥 여러분 발라서 즐기기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발라볼 컬러 107번 블루테라즈 제품인데 이 제품도 또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이 컬러 예쁩니다. 이홍홍이님 아이디가 굉장히 귀엽고 독특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스타라방 보고 오늘도 또 보네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원콤만 발라도 될 듯 발색이 좋아 보여요. 그쵸? 조금 이게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면 원콤만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도 색깔이 색색하게 올라오는 게 나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콧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블루 컬러.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딥한 분위기 있는 느낌의 컬러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뭐 검정색, 자주색, 빨간색, 초록색, 뭐 글리터 다양한 색감의 글리터가 쫙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색들이 탁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루님. 정확한 얘기예요. 분위기 있게 만들려다가 너무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어두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슬프죠. 손에 발랐는데 어둡고 탁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 아이는 살짝 글리터가 보일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약간 투명감을 준 게 또 신의 한 수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겨울에 어울리는 블루색 맞아요. 딱 저기에다가 눈꽃만 그려도 굉장히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8번 카키 테라조 컬러. 이 컬러도 굉장히 멋스러운 컬러예요. 짠 올려서 사실 이런 컬러는 남자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군대가 생각난다고. 근데 이 밀리터리 같은 느낌은 항상 패션계에서 사랑을 받고 맞아요. 또 계속 돌아오는 아이템이잖아요. 이 라인도 이렇게 컬러만 바르셔도 굉장히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을 금방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또 이런 라인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이렇게 테라조의 발색 아주 깨끗하게 단차 없게 보여 발리는 거, 또 발림성, 부드러움, 셀프 레벨링, 고정력, 입자감 뭐 이런 것들을 바르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여섯 가지 컬러에 발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아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트 들어가기 전에 계속 다른 거 보여주네. 아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살짝. 자, 이 아트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본사의 꿀다미 아트를 제가 좀 훔쳐왔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사라세 내일 촬영을 가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예쁜 아트를 보여주고 싶다 해서 살짝 훔쳐와 봤지요. 자, 이 아트들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먼저 선보여드렸었던 아트들이 있기도 하죠. 선생님께서 쓱쓱 바르는 것마다 샘플의 속도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요어트 굉장히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골든 같지 않나요? 골든? 네, 이렇게 입체감을 살짝 나타내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의 반짝임이나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살짝 투명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색상처럼 색깔이 너무 색색하고 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더 큐어링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두껍게 올리는 건 아니지만 살짝 엠보감 있게 올리셔도 안쪽까지 큐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엠보 느낌으로 표현되는 아트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캡처해야겠어요. 이쁘다. 네, 캡처 타임 잠깐 드릴게요. 자, 요 밑에 보시면은 그냥 쭉 발라서 이 글리터의 입자감 보실 수 있도록 꿀다미가 차트를 잘 만들었네. 꿀다미님 감사해요. 자, 잠시 캡처 타임 가질게요. 2, 1, 땡. 네, 굉장히 2부터 3죠? 빨라요. 약간 이건 피칸이 생각나기도 하고 피칸 파이 먹고 싶어요. 이 네모나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테라조 느낌을 되게 빼다박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네. 딱 테라조 타일의 느낌이 잘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니트 색깔, 니트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선생님 계셨죠? 마루님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딱 그 니트의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컬러만 얇게 채워넣은 게 아니라 약간 옆에서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엠보 느낌으로 살짝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웨터, 니트 같은 포근함과 이런 색감들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일 것 같아요. 예쁘죠? 캡처 하셨죠? 이것도 3, 2, 1 네, 캡처 다 하셨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요렇게 요거는 이제 다이아미젤의 수중 베이지 5번을 베이스에 깔고 그라데이션 한 건데 저희 그 그라데이션 브러쉬 있잖아요. 베이비베어 브러쉬랑 그라 브러쉬 제가 저번에 제 개인 라방으로 좀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 영상을 저장을 해놨더니 외국 분께서 이거 브러쉬 너무 좋아 보인다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이 브러쉬 너무 신박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저희 다이아미 브러쉬들도 라인들 그냥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오래 쓰시고 계실 텐데 그 그라데이션 브러쉬로 경계만 자연스럽게 무너뜨리셔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포니젤로로 이렇게 라인들 약간 엠보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우리 소윤님께서 이 블루 위에다가 눈코 그려도 이쁠 것 같다 겨울 아트 베이스로 이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에다가 눈꽃만 그리셔도 되게 예쁜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엠보 느낌으로 표현한 이렇게 섞여있는 마블 느낌의 네, 오른쪽 거 보니까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표현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색감들이나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겨울 느낌이 굉장히 찰떡이라는 거. 한복 느낌, 그쵸. 나무별 좋나요? 사계절 잘 쓸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나무별도 하나 들어가니까 보여드릴게요. 한복 느낌이, 니트 너무 잘 어울린다. 테라조에. 눈꽃 그린 거 너무 예뻐요. 그라 반전, 그라 내 취향. 달루나님은 그라데이션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캡처까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님께서 혹시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아트 또 이제 아트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헌젤리님이 아고 어여쁘신 선영쌤이 답셨군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펀치젤리님. 어여쁘신 펀치젤리님 오셨네요. 네. 내 취향들. 자, 오늘은 이렇게 테라조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은 또 다르죠? 네. 요 느낌은 좀 더 입체감 있고 딱 조각에 정말 그 테라조 느낌이 있는데 요 느낌은 약간 우리 그 겨울에 많이 입는 수면 옷 같은 그런 포근하고 푹신한 그런 니트 옷 계열의 느낌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 요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동그라미를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는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왜 간단하냐면 간단하니까 정말 빠르게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들어가는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아미젤 영어 프로 여기 못 쓰겠네. 바닥에다 이렇게 25번 나바호 화이트 컬러 요 컬러도 아트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나무별 143번 빛나는 순간 이 아이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거 약간 짱구 이불 느낌. 아 귀여워. 요새 맞아요. 짱 잠옷 같기도 하죠.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르트에다가 두 가지 컬러를 덜어 놓을게요. 얘네는 계속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컬러가 변하는 거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한 방울씩 올려놓을게요. 자, 143번도 올려놓을게요. 진짜 잠옷 같다고 하시는 말씀에 폭풍 공감을 해주시는데 뭔가 그 포근포근해 보이는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덜어놓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1, 2, 3, 4, 5, 6번이 있는데 어떤 컬러가 궁금하실까요? 반가운 영어프 마론님 영어프 반가워하지 마시라고요. 숨겨놨는데 테라조도 쿠폰 되나요? 그거는 확인해보고 저희가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근데 테라조가 원래 지금 정상가보다 또 저렴한 프로모션이 자체적으로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라신에 들어가셔서 가격을 보시면 아 지금 이게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가격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3번 네. 인스타에서도 지금 2번과 3번이 2번과 가장 3번이 가장 많습니까? 2번, 3번 그렇군요. 네. 그러면 2, 3번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네. 먼저 3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 네. 자 그렇다면은 베이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노랑이 정말 2, 3번이 가장 인기가 많네요. 제가 3번도 한번 보여드리고 2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번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105번 핑크 테라조를 베이스에다가 원콧을 발라놓을 거예요. 그냥 얇게 적당히 대충 바르셔도 돼요. 짠!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링! 자, 그 다음에 이 테라조 베이스에 들어간 이 컬러를 피한 나머지 컬러를 팔레트에다가 덜어줄 거예요. 한 방울씩 일단 덜어봅시다. 이따가 노란색을 보여드릴 거면 노란색에도 핑크가 들어가니까 미리 덜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고르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색감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무늬가 더 선명하고 이 분위기와도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는지 그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인스타에서 양민숙님이 2-3번 반반 아 반반 하셨어요. 민숙님 안돼 안돼 반반은 내가 어려워. 한 컬러씩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근데 뭐 하늘색이랑 핑크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컬러들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인즉슨 다 예쁘다는 뜻이겠죠. 하늘색이랑 핑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크리스마스에 뭐 골드, 초록색, 빨간색도 인기가 있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자주 하셨던 고객님들 좀 다른 컬러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요 테라조 한번 추천해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자,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고요. 오늘 브러쉬 사용할 거는 요 콘투 브러쉬. 요 브러쉬. 저희가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떠서 쓰는 스파츌라로도 사용을 하지만 특장점은 이 끝에가 굉장히 뾰족하고 그리고 일반 스파츌라에 비해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내거나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떠서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들은 좀 투명감이 있는데 이 컬러는 굉장히 자체가 색깔이 색색하고 진한 컬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를 도톰하게 이렇게 올리면 안에 큐어링이 안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짠! 글라스 탑젤. 요거는 이제 점도가 좀 쫀쫀한 다이아미의 탑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단차를 커버하거나 좀 볼륨감을 주면서 광택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얘를 옆에다가 한 방울 덜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제형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투명감은 살짝 주기 때문에 이 컬러가
안쪽까지 또 큐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내가 투명감이 있는 컬러가 아니라 섹섹한 느낌의 컬러인데 이 컬러도 테라조아트 할 때 넣고 싶어 하시다면 글라스 탑젤과 1:1 비율 정도로 섞어보세요. 그러시면 다른 컬러들도 조금은 더 안전하게 안쪽까지 큐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섞어서 여러분들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올려볼 건데 하나하나 동그랗게 무늬를 그리냐?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비법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요. 턱턱 양을 훅 올릴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글라스 탑젤 노나이프 쓰는데 그건 안 되나요? 글라스 탑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나이프는 글라스 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형이 좀 더 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놨을 때 쿡 올려야 되는데 확 퍼져버릴 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아트의 사이사이 들어갈 땐 노나이프보다는 미경화가 남는 걸 사용하시는 게 리프팅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원인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컬러를 올려볼 건데요. 먼저 포인트가 되는 항상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컬러를 먼저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나무별.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안내를 드리는 건요. 다른 젤보다 나무별이 조금 더 고정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려놔도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제형이 높은 아이들을 먼저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콕 찍어서 올려주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아트의 느낌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동그랗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약간 길쭉한 느낌의 동그라미도 있고 잘리는 느낌의 동그란 아주 작은 동그라미도 있고 크기와 모양을 좀 다양하게 할수록 더 예쁘고 귀여운 테라조 아트를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나바오 화이트 다이아미제 25번에다가 글라스 탑젤 섞어 놓은 것도 군데군데 콕콕 들어가 볼게요. 동그랗게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양을 살짝 올려가지고 제가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탕탕 올리는데도 약간 모양이 예쁘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셀프레벨링이 또 워낙 잘 되기도 하고 그냥 쿡쿡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핀큐어로 또 큐어링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램프에다가 안전하게 큐어링을 한 30초 정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오늘은 다이아미 방송이라 제품명이랑 같이 사라센 DM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구매나 뭐 구성이나 궁금하신 점 사라센으로 문의 주시면 잘 안내 드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큐어링을 해주시는데 지금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각 큐어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넉넉하게 쭉 이어서 20초 이상은 큐어가 좀 안전하게 돼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큐어를 어느 정도 1차로 해주시고 그 다음 다른 테라조 컬러들도 올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은 좀 중간 정도 컬러일 것 같아요. 앞쪽에 이 두 가지 컬러보다 이 두 가지 컬러는 조금 더 이 뒤쪽에 있는 컬러들보다는 색감이 좀 더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죠. 뒤쪽에 있는 컬러들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근데 진한 컬러 베이스에 진한 컬러들로만 들어가면 이 무늬가 또렷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럼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어가면 좀 색감의 다채로움도 보이지 않고 이 무늬의 또렷함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이스로 사용하는 컬러가 연하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무늬 색깔은 좀 진한 걸로 지금 보시면 진한 컬러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사용하는 베이스 컬러가 진한 테라조 컬러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컬러가 앞쪽에 있는 좀 밝은 아이들이 위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색감을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좀 핑크는 연한 컬러 쪽에 가까우니까 좀 다양한 컬러들을 한번 올려 볼게요. 핑크는 딱 중간 정도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옐로우도 한번 쿡 올리고 이게 선생님 아트 이렇게 되나요? 싶을 정도로 그냥 대충 쿡쿡 올리는데 괜찮아요.
그냥 올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블루도 컨트롤 양을 훅 떠서 올리고 올리고 약간 양을 딱 떨어뜨려서 동글동글 입체감 있게 이렇게 올렸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약간 지금 약간 못생긴 도깨비 엉망이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정말 아트가 괜찮아요?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그냥 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컬러들을 원하는 대로 올려놨다면 큐어링 LED 램프 30초 UV 램프 1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무늬를 어떻게 하는지 비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큐어를 어느 정도 하고 이 제품은 파르티에 덜어놓은 제품은 살짝 옆에다가 잠깐 둘게요. 자, 큐어를 잘 넉넉하게 하셨으면 우리 베이스에 발랐었던 컬러 기억나죠? 네. 베이스에 원콕 발랐었던 컬러 다시 한번 데리고 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마구마구 만져주고 싶은 약간 복스리가 생각나나요? 이게 동글동글한 게 입체감이 더 있어서 눌러보면 눌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엠보 같은 느낌인데 하드하게 딱딱하게 키워는 충분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위에다가 베이스에 발랐었던 컬러를 이렇게 올리세요. 그냥 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엠보가 심하게 올라오는 부분 억지로 그거 위에까지 다 커버할 필요 없어요. 지금 더 못생긴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죠? 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링 LED 램프 1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해주세요. 단단하게 큐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들어갈 건데 바로 어떤 작업이냐, 짠! 파일링 들어갈 거예요. 제가 파일을 조금 많이 쓰기는 했는데 그만큼 다이암이 파일 좋은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회 나가시는 학생들 또 학원에서도 다이암이 파일들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이 돌가루가 고르게 들어가 있고 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잘 갈리기도 하고 오래 사용할 수도 있는 비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파일도 프로모션 중에 있다고 해요. 10개 사면 하나를 프로모션 더 드리는 브랜드데이 한다고 하니까 요 파일들도 묶음도 이때 좀 쟁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루님 오잉. 안에 글리터도 있는데 막 두껍게 올려도 큐어 잘 되는 건가요? 네, 잘 돼요. 아까 테라즈는 약간 투명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충분하게 큐어가 잘 되니까요. 그냥 숭덩숭덩 올려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막 거의 한 5mm 막 이마이 이만큼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이렇게 올리면 이제 그렇죠. 손가락이 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경화제를 닦아줄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아트단가. 이것은 아트가 될 수 없다요 선생님, 지금 뭘 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요게 이 테라조 정말 그 콕콕 박혀있는 그 단면을 자른 것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그 비법이에요. 미경화를 닦으셨죠? 빅토리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파일은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150, 180 그릿 둘 중에 하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150 그릿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분들도 파일링을 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안 갈려 나가나요 혹시? 갈립니다. 갈리니까 그 네. 동그란 느낌이 반으로 잘리면서 입체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너무 갈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를 한번 갈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옆에 튀어나온 거 이대로 약간 오늘 학원 수업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자로 이렇게 눕히거나 세우지 않고 위에서 봤을 때 일자로 그대로 똑 떨어지도록 놓고 일자로 살짝 갈다가 어느 정도 일자로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이 일자에서 살짝 안쪽으로 눕혀가지고 살짝 갈아주세요. 뭐 파일링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고르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일단 저는 옆으로 너무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갈아주었고요. 이제 슬슬 이렇게 갈리면서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번 갈아줍시다.
약간 숨겨져 있는 거 찾는 기분이. 그쵸. 그, 왜 저희 어렸을 때 그 위에 까만색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대로 그림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베이스는 와, 막 네. 여러 가지 색깔 한 다음에 검정색 다 덮어버려가지고 긁어내는 거. 긁어내면 이제 스켈레트가 되면서 막 숨겨져 있던 게 나오는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완전 적절한 비유인데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인스타 들어갔다가 유튜브로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확실히 더 화질도 선명하고 컬러감이 더 확실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엄지는 어떤 컬러 쓰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요 엄지 어떤 걸 말씀하세요?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 중에 어느 엄지일까요?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컬러라고 하는 아트가 아니라 컬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오른손에 있는 요 컬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버젤입니다. 요거는 오버젤이고요. 요쪽은 카우보이 제품들이에요. 카우보이로 아트를 했지요. 인스타에서 어머나 세상에나 이라고 하셨어요. 아, 왼손 얘기하셨대요. 아, 왼손 이쪽 손이었어요. 아, 이쪽은 카우보이 제품이요. 마침 오늘도 카우보이 행사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브랜드데이로. 네, 오늘 브랜드데이로 최대 43% 하루 종일 다이아미 브랜드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 어느 정도 무늬가 전체적으로 드러났다 하시면은 더 갈아주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하다. 뭐 어디 한 군데 훅 들어가 있는데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더스트 브러쉬 한번 털어 주시고 미경화젤, 아 먼지를 한번 닦아 줄게요. 짠, 무늬들이 귀엽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베이직실 한번 오버레이 하고 탑젤로 마무리해 볼 거예요. 약간 숨겨진 매력 찾는 기분이 착할 때마다 그쵸. 파일링 가니까 색깔이 보여서 너무 예쁘다고 그쵸. 숨어있던 캔디 덩어리가 짠 하고 나타나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 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렇게 정말 딱 또렷한 테두리에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움푹 올려놓고 갈아내기 때문에 이런 테라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간단하죠. 이게 그 다른 동그라미들도 테라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점박이 느낌이 연결이 되는 느낌이라 되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엽죠. 네. 요 아트를 저희가 그때 윈터벨이 나왔을 때 한 3년 전쯤에 그때 여러분들께 처음 진짜 3년쯤 됐네요. 제가 대전으로 이사 온 지가 한 2년 다 돼가니까 갑자기 TMI. 거의 진짜 한 3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반기. 그쵸. 그 다음에 글라스 탑재 발라볼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인스타에서 선생님 오늘 한양 가셨나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요? 한양이요? 한양.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 지금 놀렸어. 나 지금 한양에 안 살고 대전 산다고 놀린 것 같아. 누구세요? DM 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탑재 바르고 큐어링 할게요. LED 1분, UV 2,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하고 미경화 닦을게요. 아, 너무 재밌다. 한양이래. 말 타고 왔어요. 차보다 빠른 말. 그럼요. 여기 오려고 한 달 전부터 왔거든요. 원래 한양 올 때 한 달 정도부터. 아, 네. 출발 일찍 출발해. 네. 말은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말 타. 말은. 찌찌뽕. 이게 무슨 일?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큐어링을 하고 하는 동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노란색 2번 컬러 궁금해하셨죠? 이거 아까 짱구 이불 같다고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귀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포근한 느낌 이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늦게 오셔서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시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쉽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은 카네티브 연장하신 거예요? 네! 둘 다 연장했는데 이거는 그냥 카네티브의 기본 길이 그대로의 연장이고요. 이거는 콘티브로 연장한 다음에 조금 더 길이를 줄여서 맞춰놓은 제품. 맞췄어요. 쉐입도 약간 다르죠? 요거는 더 잡아놓고 차 대신 말 타고 오신 듯. 에, 염을 주면서 왔어요. 자, 베이스 컬러
노란색 골라주셨으니까 노란색 베이스에 원콧 한번 바를게요. 자, 원콧은 뭐 발색을 완벽하게 나타낼 필요 없어요. 대충 그냥 얇게 바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 귀엽다. 컬러가 왜 이렇게 귀엽지? 이 컬러가 진짜 귀여워. 맞아요, 컬러가 너무 귀여워요. 자, 살짝 인스타에서 아 테라조네요 라고 그쵸, 진짜 테라조예요. 딱 맞아요. 딱 진짜 그 테라조 타일에 그 감춰져 있는 단면이 잘린,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잘랐어요. 그죠? 갈아내서 단면을 자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원조 테라조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린 아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에 올려보면은 에그 샐러드 같아요. 귀여워라. 내 말이 에그 샐러드 같죠? 너무 귀엽죠? 손에 아 손에 악! 손에 올려보면 이런 느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아트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아까 먼지 들어갈까봐 옆에다가 살짝 덜었었던 애들 다시 데리고 오고요. 콘툴로 그냥 다 컬러들을 숭덩숭덩 넉넉하게 올릴 거예요. 이때 올릴 때 전체적으로 동그란 느낌이기는 하되 모양이 너무 일정하면 재미가 없어요. 좀 길쭉한 원형 동그라미도 있고 짝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건 너무 양을 적게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무늬를 나타내려고 갈다가 너무 밑바닥까지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양을 조금 올린다? 그러면 갈아낼 게 없어서 이 모양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조금은 넉넉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컬러가 살짝 큐어가 안 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글라스 탑젤을 한 방울 더 섞어서 해주셔도 여전히 색깔은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에 넉넉하게 큐어링 잘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섞고 또 쿡 떠서 그리고 저는 이 무늬를 넣을 때 너무 가운데만 들어가면 그냥 뭐랄까 도트 아트가 되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테두리에 올려서 여기가 테두리야, 여기가 바깥선의 마지막이야 이런 느낌을 좀 나타내줘야 아트들이 좀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LED 램프에 1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할게요. 어, 늦었다. 안녕하세요. 네, 늦지 않았어요. 비록 두 번째 아트긴 하지만 우리 꾸지님처럼 일하시느라 바빠서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베이스에다가 지금 원하시는 테라조 컬러 원콧 바르고 큐어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르트에다가 테라조의 6종 컬러들도 다 덜어놨지만 공통적으로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게 다이아미젤 25번 나바오 화이트에다가 글라스 탑젤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요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무별 143번 빛나는 순간 쨍한 느낌의 골드 컬러도 파레트에 덜어놓고 콘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쿡쿡 양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엠보가 되도록 올렸습니다. 꿀지님 삐삐 지각이라고. 네. 혹시나 오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사라센 홈페이지에서 사라센 TV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 풀 버전도 보실 수 있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로도 편집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은 확연히 누가 봐도 밝은 베이스 컬러죠. 네.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는 뽐뽐이 컬러들도 밝으면 묻히겠죠. 진한 컬러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꿀지님 눈이 너무 커짐. 지각해서 미안합니다, 요루님. 자, 그래서 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납작하게 컬러가 표현되지 않도록 약간 엠보 느낌으로 표현하기. 컬러랑 붙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리셨다면 이제 큐어링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만 해도 되게 귀엽죠? 네. 자, 1분 정도 넉넉히 큐어링 할게요. 다이아미의 원래 화이트는 엄청 쨍한 그 진짜 누가 봐도 화이트한 그 화이트인데 그쵸. 이 화이트가 조금 톤이 다운된 느낌이 있어서 이 지금 테라조 컬러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감독님께서 잘 보셨는데 이 컬러는 그 쨍한 느낌의 화이트는 아니에요. 우리 다이아미젤의 쨍한 화이트는 79번 화이트일 거예요. 근데 이 컬러는 약간 뭐랄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쌀쌀 느낌의 이 화이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이트는 아니고 좀 부드러운 옐로우 계열의 따뜻한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트할 때 또 지금 이 시즌이라 그런지 더 아트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25번 컬러. 자, 이렇게 아트 캡처 하실 분들은 좀 캡처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캡처 타임. 캡처 캡처. 맞아, 약간 두부 느낌의 찰떡이십니다. 표현력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하시고 큐어가 다 되셨으면 지금은 약간 못생긴 도깨비 망망이 같은 느낌인데 울퉁불퉁하죠? 자, 이거를 베이스에 발라놨던 컬러를 숭덩 양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바르는 게 아니라 좀 떨어뜨려서 훅훅 올리는 거예요. 여기 요거 이 부분 아까 되게 높게 올라갔었잖아요? 그거를 다 위에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갈아낼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표면이 높이만 맞으면 돼서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큐어링. 두부 찰떡이네요. 연두부. 그쵸? 이토오이님 원래 화이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이트 쨍쨍해서 예뻐요. 그쵸? 맞아요. 이게 진짜 화이트도 또 어떤 화이트는 너무 차가운 느낌이라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화이트는 큐어가 되고 나면 좀 노래 보이기도 하는데 다이아미는 그 두 개의 중간을 딱 잘 잡아놓은 화이트라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 이거 약간 셀럽 느낌 나는데 그 약간 흰눈 화이트 맞아 같은 느낌이에요. 흰눈의 화이트 무슨 일이야. 여기 살아생 직원 선생님들은 거의 이거 어휘력 보고 뽑나요? 아니에요. 표현력이 무슨 일이야? 말 못해가지고 너무 잘하시는데? 세상에나.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링을 안쪽까지 지금 얇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발랐고 안쪽까지 큐어가 잘 될 수 있도록 LED 램프 1분, UV 램프 2,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용하시고 있는 램프에 따라서 사용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다이아미의 딜라이트 램프를 쓰고 있는데 48W의 겸용 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와트수가 낮거나 또 겸용이거나 사용한 기간이 길거나 또 램프가 고장난 부분 없는지 잘 체크를 해서 넉넉하게 잘 큐어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루님께서 감독님 문과다 문과. 네, 소름돋게 정말 문과네요. 마루님 문과예요. 마루님 딩동댕. 자. 오늘 마루님이 굉장히 정답 잘 맞추고 계세요. 정말요. 아까 말도 맞추시고. 자, 미경화 잘 닦아주시고요. 두꺼운데 갈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갈아야 합니다. 요 아트는 갈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갈아내는 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갈리기 때문에 이 동그란 이 아트 단면이 잘리기 때문에 그 꼭 박혀있는 것 같은 입체감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테라조의 비법 아트거든요.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두리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거 먼저 저는 살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갈아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놓고 지금 갈려서 동그랗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늦게까지 본사라방도 하시더니 연달아 사라생까지 일찍 나오시고 쌤 정말 열정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몇 시 라방을 했었죠? 8시 라방 9시쯤에 끝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괜찮아요. 저희 본부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본부장님이 너무 저를 잘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본부장님 자랑을 좀 하고 우리 아까 오셔서 막 물도 챙겨주시고 맞아요. 저 목 아플까봐 따뜻한 물도 챙겨주시고
아, 우리 본부장님 쉽고요. 본부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본부장님 폭풍 칭찬했는데 뭐야 그러면 선영쌤 인성 무엇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아니 하재님이 하재님이 체력관리 잘해주시라고. 아, 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이치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체력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만큼 잘 자고 하고 오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아 당신 연예인이시냐고. 오늘 왜 그래? 나 말 타고 왔다니까.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이야? 한양 올라오느라 한 달 전부터 출발했다니까. 무슨 일이야? 연예인이냐면 나 인성 논란 아니지? 아니에요. 저 본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잤어요. 본부장님 제가 잠깐 자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죠 본부장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이거 갑자기 왜 이러시죠? 갑자기 몰아가기가 이렇게 위험해. 나 지금 되게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이거나 없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고루 이쁘게 잘 갈아놨습니다. 동그라미 부분도 단면이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면 잘 갈린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갈아주면 이제 베이스 빵꾸 나니까 더 갈지는 마시고요. 자, 원하는 모양과 두께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은 본부장님 향단의 역할이신가? 그러지 마! 내가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본부장님이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아. 본부장님이 너무 저를 잘 섬겨주시는데 이게 향단이라니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위험해. 나 잠깐 도피해야 될지도 몰라. 본부장님이 약간 소속사 사장님 느낌이신 거죠? 아 사장님. 어, 사장님 체력 관리해주시는 사장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야 나 연예인이야? 쫀다. 우와 나 연예인 됐잖아. 아 인스타에서 어, 혹시 몇 글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어, 네 저희가 너무 웃고 즐기느라 사이를 못 보여드렸는데 150글이 사용을 했습니다. 150이나 180글이 정도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나는 위에다가 오버레이한 게 얇아. 그리고 혹시라도 좀 살을 갈아낼까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240글이 저희 파일도 있거든요. 그걸로 갈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또 파일이 10+1 프로모션 중에 있다고 해요. 다이아미 브랜드데이 오늘 사이트 꼭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한 번 더 단단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이직실 한번 오버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 탑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글라스 탑젤 진짜 이 동그랗게 뚱뚱 이렇게 박혀있는 이 느낌이 너무 사랑스러운 테라주인 것 같아요. 짠 보이시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이 컬러감이 다양하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조그만한 애들도 콕콕콕 다양하고 큰 애들도 다 똥똥똥 다양하고. 그쵸. 똥똥똥 다양하다고요? 똥똥똥. 맞아요. 이 크기가 다양하고 그리고 모양도 너무 동그란 것보다 좀 길쭉한 뭐 원형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할수록 더 재밌고요. 이때 중요한 건 그렇다고 무늬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베이스 컬러가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약간 황 공포증 올 수 있어요. 아. 너무 동그라미가 많으면. 그래서 베이스 컬러들은 좀 보이되 무늬가 고루고루 들어가고 큰 거와 작은 것들이 대비돼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곤니치어밖에 못하는데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일본어를 잘하시는 능력자 선생님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탑젤이기 때문에 LED 1분 큐어하고 미경화를 닦아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피곤하실 텐데 차에서 링거라도 꼽으셔야 돼. 아니 그러지 말라고. 인스타에서 왜 그래 다들 나한테. 무슨 일이야 이게? 선영쌤 건강 고민하고 걱정해주시는 건가 봐요. 아 감사해요. 조만간 이번 연도 안에 건강검진 한번 하러 가는데 아 여러분들께 나 피드로 저 건강하다고 한번 올려야겠어요. 건강검진 역할 괜찮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에 올려보면은 짠 이런 느낌? 이것도 한번 올려보자. 비록 제 손톱이 좀 길긴 하지만 애써 무시해주시고요. 손에 올리면은 이렇게 귀여운 느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귀여워서 짧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선생님 손에 한 거 보니까 스트레토리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만 쉽고 예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래도 테라조인데 거기서 진짜 테라조를 만들어버리는 네. 이 아트 여러분들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무광으로 해도 예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무광으로 하면 진짜 더 대리석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타일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일 자체가 약간 무광이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해주셔도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테라조의 전체적인 발색 그리고 테라조를 이용한 진짜 테라조 아트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정말 최대 83%까지 세일하는 다이아미 브랜드 데이 쇼핑몰 다이아미 사르센 쇼핑몰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정말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뷰헨 핸드크림부터 오일 크레용, 뭐 카우보이, 어텀 딜라이트, 딜라이트 램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사용한 필수도구 베이지 글라스 탑젤, 하드논탑 같은 것들, 전체적인 브러쉬 라인들과 그 다음에 파일까지, 오늘 사용한 콘툴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 지금 프로모션 중에 있으니까요. 바로 끝나고 사라진 사이트로 고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에서 볼 때마다 다 사고 싶어서 큰일 났네요. 큰일이네요. 고급지게 귀염귀염해요. 동메리 아트. 네. 이렇게 테라조 무드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많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테라조로 한번 예쁜 아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트 올려가지고 또 태그 해주시면은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 이맘때쯤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봐요. 안녕.